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될 만큼 훌륭한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보물창고들을 여행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보물유산들 중에서 마지막 순서로 백제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 한국의 서원,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이 다섯 곳을 여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시작하기 전 잠시 동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약 70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빛나는 국가였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 영광스러운 국가의 유적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세계시, 군의 8곳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간의 교류와 불교의 확산을 증명하는 고고학 유적입니다. 세부 등재 지역을 살펴보면 충남 공주시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등 두 곳, 충남 부여군은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 부연화성 등 네 곳, 전북 익산시는 왕국리 유적, 미륵사지 등 두 곳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등재지역에서 그 역사적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수도에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군, 건축물과 석탑을 통해 한국의 고대왕국 백제의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교류 역사를 잘 보여주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합니다.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혼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사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7개 불교 산지승원으로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7세기에서 9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산사에는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통도사는 한국 불교의 총본산으로, 부석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부석전이 있는 곳입니다. 봉정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찰로, 마곡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법주사와 선암사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행사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사들은 조선시대의 불교 억압과 전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일상적인 종교적 실천에 살아있는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산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사를 방문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의 신비로운 산사, 그 아름다움과 역사를 느껴보도록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탐방지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으로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원은 전국에 300여 개가 넘게 건립되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총 9곳입니다. 이 9곳의 서원은 모두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은 중국에서 도입된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산입니다. 서원은 학습과 배양, 상호교류가 핵심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배양의 뜻은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곳 사원에서 성리학 고전과 문학 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을 배양하고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그 결과 그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토착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오늘날에도 서원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산은 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지구의 화산 생성 과정과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물, 지질 등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지금부터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화산섬은 180만 년 전부터 역사시대에 걸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약 360개의 오름과 한라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이 1950m에 이릅니다. 한라산은 숨상화산으로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65종의 식물과 1179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름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입니다. 오름은 대부분 100m 미만의 높이이지만 최대 1600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름에는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등산과 트레킹을 즐깁니다. 제주 용암동굴은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지하를 흐르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는 5개의 용암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주 용암동굴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 지형, 그리고 동굴 생성물을 보여줍니다. 만장굴 동굴계의 총 길이는 약 15km이며 이 가운데 만장굴의 길이는 약 7.416km로 용암동굴 가운데 세계에서 12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김녕굴은 원래 만장굴과 하나로 이어진 굴이었으나 천장이 붕괴되면서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이라고 하며 길이는 약 705m입니다. 뱅리굴은 미로형 동굴로 동굴 총 길이가 약 4480m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통로의 형태를 보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국의 자연유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탐방지는 한국의 갯벌입니다. 황해의 동쪽, 대한민국에서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 및 순천 갯벌의 4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 측면에서 한국의 갯벌은 약 2169종의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2종의 이동성 물새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를 이용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기종입니다. 생태계의 중요성 측면에서 한국의 갯벌은 다양한 종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중심지입니다. 문화적 중요성 측면에서도 한국의 갯벌은 오랫동안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다양한 종의 이동성 물새를 포함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한국의 갯벌은 널적뿌리도요, 안락꼬리마도요, 저새, 붉은 어깨도요, 청다리 도요사촌, 흑두루미, 검은 머리 갈매기, 노랑부리 백로 등 8종의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과 27종의 국제적 우위협 또는 준위협 상태의 이동성 물새 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은 47종의 고유종과 5종의 멸종위기 해양 무척주 동물 종을 포함하여 총 2169종의 무척주 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쉽게도 갯벌의 개발과 오염 등으로 인해 한국의 갯벌은 점점 더 생태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갯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3곳과 자연유산 2곳을 탐방해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개 유산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이롭고 아름다운 유산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